보물사냥꾼 송정우입니다. 예. 오늘 같이 저희 보물사냥꾼에 함께 해주실 분은 세종사이버대학교 그 유튜버 학과장님이신 박성배 교수님 모시고 한번 담소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이제 보물사냥꾼에 갑자기 팬들 세 분이 오셔가지고. 대박입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튜버학과의 학과장 박성배 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MBC 무한도전에서 음악 작업을 했었고요. 박세훈의 대리운전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이런 CM송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음악 크리에이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음악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돈 벌려고 고수를 하신 건 아닌데요? 아, 네. 그 전에 일단 저는 원래 페북스타였습니다. 페이스북에 실용음악가 입시생들의 모임이라는 그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나름 넘버원이었어요. 네. 페북 음악계에서는 넘버원이어서 회원수가 몇 명인가요? 6만 6천 명입니다. 6만 6천 명. 나름 난다긴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의지되고 생겼어요. 그리고 수익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직장 이상 버니까 페북에서. 그래서 난 짱이야 이러고 다니고 있었는데 구독자 6만 6, 7만 정도 되는 음악 유튜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유튜브에서 1등은 아니잖아요? 1등 아니죠. 저는 페북에서 1등인데 그래서 만나서 얼마 벌어?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난 페북에서 1등인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갖고 넘어가야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돈이었군요. 교수님은 돈을 좋아한다. 소문을. 그 유튜브 학과를 만드시고 같이 이렇게 창립 멤버로 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유튜브 학과에서는 뭐 어떤 걸 또 배우고 학교 소개, 학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튜브 학과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유튜브 관련 학과입니다. 아, 세계 최초 맞습니다. 네,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에 의해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같은 기초 유튜브 교육부터 시작해서 영상 편집 관련 수업 그리고 MCN 비즈니스에 의해와 유튜브 비즈니스 관련 수업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를 졸업하면 자격증도 드립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강사 자격증 그리고 MCN 매니저 자격증, 영상 편집자 자격증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상 고등학교라든가 특수 고등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 저희 회사도 많이 오고 필수한 인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계약도 MOU도 체결하고 있었는데 사이버대학교가 생긴 게 되게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에요. 재배는 넓어지고 결국은 산업이 크려면 인재들이 몰려야 되는데 이런 대학교에서 특히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학위도 나오고 이렇게 큰 마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 쪽에 미대 쪽에서 공부를 했는데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이런 기존에 있는 영상이나 신문 방송 또는 언론 정보 또는 뉴미디어 학과하고 지금 교수님 쪽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영상 관련 학과 같은 경우는 영상에 관련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저희 유튜브 학과는 크리에이터의 모든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기초 교육을 했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유튜브 제작 기획 본인이 이제 어떻게 유튜브를 기획을 할 것인지 본인이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 모든 걸 통틀어서 크리에이터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문학과 졸업하다 보니까 가끔씩 대입장선 은사님이죠. 교수님들이 와서 특강 해버려서 조금 회사 알리려고 가서 보면은 기존에 이제 언론 공부하는 친구들도 예전에 있던 전통적인 이런 공부할 때는 친구들이 다 잠을 자거나 이렇게 토익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뉴미디어 관련된 특히 유튜브 관련된 하니까 뭐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특별하게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요. 그만큼 이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신문 방송보다는 이런 유튜브 학과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메이저가 되지 않을까. 그 교수님이 이제 제가 뭐 사적으로 조금 알지만 본인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 소개 좀. 해외를 타켓으로 하고 있는 뮤지션 박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약간 등하시했어요. 왜냐면 학교 수업과 학교 행정이 너무 바빴습니다. 1년 전 올린 건 뭐 100만 뷰 나오고 이렇게 하시던데 보니까 최근에 안 올리시더라고요. 네, 방탄소년단 필담눈물 트로트 버전 이번 달 말부터 다시 복귀해서 최종 목표는 프레젠트의 빅마블과 같은 음악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건데 그 미스터 트롯 관련해서 음악을 해서 뭐 대박이 났다고 하네요. 아, 저는 10년 전에 이제 개그맨 김인석, 박희순, 윤성호 형님들한테 곡을 드렸어요. 그땐 잘 안 떴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얼마 전 미스터 트롯에서 김인석 형님이 오메가3라는 곡을 그때 드렸던 곡을 부르시더라고요. 아, 오메가3. 네, 오메가3라는 곡을 부르서 저는 그때 아 터졌다, 터졌다. 참 박수 쳤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노래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광고까지 계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계약이 됐습니다. 제약회사랑 계약이 되었고요. 저작권료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썼어요. 기부다. 그래서 교수님 보면 진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크리에이터에 가까운 분이에요. 왜냐면은 본인의 음악에 잡이 있고 또 교수라는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잡을 하면서 자기 채널도 만들고 또 어떤 분들은 곡을 들으면서 콜라보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크리에이터가
게임하는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기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고 그걸 공유하고 이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의 10대들이나 젊은 분들은 훨씬 더 잘 맞는 그런 업인데, 그게 좀 전형적인 모델 케이스라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교수님이 더 성장하셔가지고 좀 롤 모델이 되면 네. 내가 아는 교수님은 개인적인 창작 활동을 이렇게 이어가더라.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드렸습니다. 뭐 특별한 도박과의 과제라든가 그런 게 있나? 제가 지난주에 학생분들께 내드린 과제인데요. 시청 지속 시간 높이기 과제였습니다. 아, 시청 시간. 네. 왜냐면 학생들마다 구독자가 몇만인 학생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구독자 빵명인 학생도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시청 지속 시간으로 이렇게 과제를 해줬습니다. 일단 조회수 100 이상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시청 지속 시간 높은 순서대로 과제 점수를 주겠다. 상위 20% 20점. 상위 40% 18점. 하여튼 오늘 되게 편한 분위기긴 한데 교수님이고 또 이렇게 혹시나 방해될까봐 조심스럽게 오늘 부탁드렸는데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보물사냥꾼 채널에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